안녕하세요. 돌아온 저렴이 비교. 가을하면 생각나는 립스틱, 맥의 칠리, 저렴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조 맥 칠리부터 살펴볼게요. 색상은 레드,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에요. 말한 순서대로 색감이 많이 드러나는 느낌이고요. 매트 라인이지만 맥의 매트는 그다지 매트한 편은 아니라는 거. 단독 발색으로도 충분히 고발색으로 나오고 촉촉하다기보다는 조금 윤기 있는 약간 부드러운 매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칠리 저렴이라고 너무 많이 알려진 미샤의 살사레드입니다. 예전에는 품절 대란이었는데 요즘은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색상은 칠리보다는 조금 더 크림빛을 띠는데 아마 텍스처가 촉촉해서 나오는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칠리보다는 아주 조금 더 연하게 발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입술에 발색한 모습을 보면 사실 정지시켜놓고 분석해보지 않으면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음은 또 다른 칠리 저렴이의 강력 주자, 토니모리의 레드 칠리입니다. 저렴이인데 오히려 맥보다 텍스처가 더 쫀쫀하다는 느낌을 받은 아이예요. 색상은 레드 칠리가 조금 더 딥한 레드 브라운 톤을 띠고 있고, 앞선 살사 레드가 촉촉해서 나오는 윤기라면, 얘는 쫀쫀해서 나오는 윤기가 더 가미된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단독 발색일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저렴이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칠리랑 반반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드러나더라고요. 색상이 조금 더 딥한 게 보이시죠? 다음도 역시 칠리 저렴이로 꽤 알려진 마몽드 레드페퍼입니다. 비교 제품들 중에선 유일하게 펜슬형 립스틱이고요. 오히려 원조 제품인 맥 칠리보다 더 매트합니다. 색상은 앞선 토니모리 레드 칠리의 매트 버전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딥 레드 브라운 톤입니다. 비교 제품들 중에 가장 매트하기 때문에 입술에 각질이 많거나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추천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매트립을 선호하신다면 칠리보다도 오히려 이 제품이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반반 발색을 보면 확실히 그 매트함과 조금 더 도는 레드 브라운 톤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릭의 브릭 벨벳인데요. 사실 이건 틴트 타입이 칠리 저렴이로 더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게 품절이라서 립스틱으로 구해왔어요. 그래야 텍스처도 더 비슷할 것 같기도 했고요. 이건 여담인데 사용해보니까 향기가 굉장히 좋아서 인상 깊었던 제품이었어요. 텍스처는 아니나 다를까 비교 제품들 중에 가장 비슷했고요. 부드럽게 발리는 매트 타입이었습니다. 색상은 역시나 칠리보다는 레드 톤이 조금 더 돌아요. 그리고 살사 레드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칠리보다는 연한 느낌도 있고요. 반반 발색되는 덧바르다 보니까 조금 진해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칠리가 가진 그 오묘한 오렌지빛이 약간은 빠진 느낌이 이 친구도 역시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올 두 제품은 사실 발색해보고 비슷해 보여서 덜컥 샀는데 저렴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한 가격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클리오 루즈힐의 펌킨 스파이스 색상인데 이건 저렴이는 아니지만 뭐산게 아까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쉬어가는 구경 타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매장 발색대는 비슷해서 정말 아주 시원하게 상여자답게 구매해 보았으나 솔직히 비교 제품들 중에서 가장 레드빛이 많이 돌고 또 그렇게까지 칠리랑 비슷한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색상 자체는 예쁘고 촉촉하면서 굉장히 고발색의 립스틱입니다. 뭐 단독 발색도 반반 비교도 그냥 레드립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번의 구경 타임이 시작되었네요. 라네즈의 워너비 레드인데요.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원 차이입니다. 네, 재밌게 구경해주세요. 이 제품은 사실 손목 발색보다 입술 발색이 조금 더 유사한데요. 여지껏 보여드린 저렴이들은 칠리보다 조금 더 레드톤이 돌았다면 오히려 워너비 레드는 칠리보다 오렌지 브라운톤이 좀 더 돕니다. 그리고 텍스처는 비교 제품들 중에 가장 촉촉하지만 역시나 이 제품도 고발색입니다. 반반 발색에서도 보시듯이 이 제품이 조금 더 오렌지빛이 돌고 있죠. 네, 여기까지 칠리의 저렴이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가장 유사하다고 느낀 제품은 색상면에서는 미샤의 살사레드, 텍스처 면에서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브릭 벨벳을 꼽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렴이 제품들이 라네즈를 제외하고 칠리보다는 레드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며 그냥 육안으로 대강 보기만 하면 솔직히 클리오를 제외하고 전부 좀 유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이번 저렴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저렴이 비교는 어떤 게 좋을지 댓글로도 다양한 의견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에 맞춰 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